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조기도 합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 여기 좀 나눠서 다른 조에 보내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괜찮아요. 거기다가 최근 폼들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은 뭐 이번에 우승 후보 중에 하나고. 예. 와, 진짜 화려합니다. 예. 참 브라질이 왜 전 세계로 이렇게 많은 축구 선수들을 배출해 내는지를 알 정도로. 예. 이번 스쿼드 보면서도 참 좋다. 예. 이런 느낌이고. 세르비아도 은근히 짜임새가 굉장히 좋고. 예. 골을 잘 차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예. 밀코사도 그렇고. 예. 블라우비치도 그렇고. 예. 뭐 스위스는 언제든지 그 나오면 그냥 막 이런 근육 있고 막 이런 선수들 그냥 야 해가지고 꼭 16강을 어떻게 꼬박꼬박 가는 느낌. 그리고 스위스도 최근에 폼이 좋아요. 그 선수단 전체의 폼도 좋고요. 대표팀으로도 이어져가지고 뭐 포르투갈한테도 승리하고 스페인한테도 승리하고 발목을 잡아요 계속. 맞아요. 그래서 얘가. 예. 지조가 재밌을 것 같고. 카메룬은 저는 패를 좀 보고 싶은 게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리고 카메룬도 요새 폼도 괜찮고. 예, 저는 도리어 아프리카 팀들 중에서 의외로 괜찮은 게 카메룬이 아닌가 요즘만 놓고 보면. 우리 축구 팬들이 사실 이제 쥐우밥 대전 이런 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쥐조여가지고 사실 쥐밥 대전 이럴 수도 있었는데 아 진짜 여기는 그야말로. 예. 대전이에요. 갓 대전. 갓 대전. 맞아. 약간 갓 대전. 예, 역으로 갓 대전. 좋아 좋아. 갓 대전. 예. 자, 그래서 우리 갓 대전 쥐조의 첫 번째 팀. 네. 브라질 한번 볼게요. 브라질은 야 진짜 이건 한번 좀 읽어줘야 돼. 알리송 골키퍼 다닐로, 티아고 실바, 마르키뉴스, 카세미루, 산드루, 루카스 파케타, 프레드, 히샬루이송, 네이마르, 하피냐, 웨베르통, 다니 알베스, 밀리탕, 파비뉴, 텔리스, 브룬드 기마랑에스, 제주스, 안토니,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와, 히베이루, 에데르송, 브레베르, 페드루, 마르티넬리. 와, 네. 명단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어쨌건 간에 뭐 탈락한 선수들과 이제 깜짝 발탁된 선수들이 있긴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선수들. 예. 뭐 쿠티뉴는 소속팀에서 부진해서 탈락을 했고요. 피르미누는 좀 요새는 안 뽑힌 지 됐어요. 치치 감독이 조금 예 피르미누를 배제하다시피 했고요. 쿠냐가 또 이제 막판에 탈락을 해가지고 쿠냐. 예, 쿠냐가 막 우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었죠. 대신에 이제 페두루가 깜짝 발탁된 게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플라멩구. 예, 이 선수가 힘이 좋고 약간 좀 정통파 공격수거든요. 그럼 만 25세인데 플라멩구의 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의 성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득점왕을 했어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A매치는 두 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그래도 바로 골을 넣었죠. 데뷔골을 기록을 했죠. 페두루가 물론 선발은 아니겠지만 조커로. 예. 나왔을 때 한번 볼만하겠네요. 예, 정통파 공격수니까요. 브라질이 근래에. 예. 좀 없었던. 예, 그리고 그 외에 브레메르하고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약간 좀 깜짝 발탁. 근데 마르티넬리가 워낙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아스날에서. 예. 많이 올라왔어. 예. 브레메르는 이제 유벤투스의 수비수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브레메르는 이탈리아 귀하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뭐 이탈리아에 남는다, 뭐 토트넘 이적설 얘기 나올 때 그때 지겹게 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브라질 바로 이제 낙하채 간 거죠. 아, 더 이상 뺏기면 안 돼. 왜냐면 여기 뺏긴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탈리아한테 특히나.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진짜 얘기했지만 탈락한 선수들을 얘기를 해도 별로 그 티가 안 날 정도로 같은 명단이 좋은데. 네.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조합을, 이 좋은 선수들을 어떤 조합으로? 네. 네. 원래는 그러니까 4-3-3을 주로 쓰긴 했었거든요. 네. 예선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비니시우스가 떡상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지금 공격 쪽이 다 폼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평가전에서 4-2-3-1을 쓰고 있죠. 4-2-3-1을 쓰면서 일단 톱에는 그래도 히샬리송이 조금 더 주전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해요. 왜냐면 히샬리송이 브라질 대표팀에서 미친 듯이 골 넣고 있거든요. 어허. 예. 호트룸에서는 그래도. 예. 그래서 히샬리송이 조금 더 앞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수가 그래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비니시우스하고 이제 하피냐가 좌우 윙에 서는 가운데 안토니가 하피냐랑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마르티넬리도 아 그래도 비니시우스 너무 강해. 그럼. 예. 예. 그 쪼커루나 나올 수 있고. 쪼커 정도로 해야지. 예. 이제 네이마르가 그래서 공미로 뛰는 거죠. 근데 네이마르는 이제 공미긴 한데 굉장히 프리로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가운데서 자유롭게. 예. 사실상. 원래는 네이마르가 왼쪽 윙으로 뛰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니시우스가 있으니까 공존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중원도 조금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카세미로, 프레드, 파케타를 세 명을 거의 주전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투미드로 바뀌면서 카세미로의 파트너로 프레드와 파케타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난 상대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상대가 약할 때는 파케타를 넣어가지고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그러면 파케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지. 완전히. 그렇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갈 때는 프레드를 내보내는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프레드도 부진하고 밸런스를 조금 잡아야 되니까 차라리 요즘 잘하는 브루누 기마랑이스나 유캐슬 좋지. 아니면 파비뉴나 이런 선수를 쓰는 게 낫지 않냐. 물론 파비뉴는 이번 시즌 폼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현재 평가전에선 저 둘을 돌아가면서 쓰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수비 쪽은 어떨까요? 수비 쪽은 왼쪽 풀백은 누가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해요. 산드로가 왜냐면 부상도 있고 최근에는 백3로 또 뛰기도 하고 있거든요.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지만 어쨌건 산드로와 텔레스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오른쪽 풀백은 그래도 다닐로가 기본적인 주전이라고 보고 예, 다니아오그. 아, 왜 저 로얄 있는데 뽑지? 로얄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밀리탕을 최근에 오른쪽 풀백으로 활용을 해봤어요. 아. 이거는 아무래도 밀리탕이 어쨌건 티아고 실바하고 마르키뉴스 라인이 너무 쟁쟁하니까. 예, 그런데 밀리탕도 너무 잘하잖아요.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우승 멤버인데. 그래서 밀리탕을 쓰기 위해서 오른쪽 풀백으로 조금 실험도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오른쪽 풀백은 단일로 제외하면은 없다라고 보고 예, 없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골파는 예.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알리송 예. 좀 되는 거고요. 브라질은 뭐 우승 후보죠. 예, 우승 후보죠. 약점이 있까 잘하는 거 다 아니까. 그나마 약점 뭡니까? 웬 좌우 풀백이죠. 좌우 그나마. 풀백. 다니 아우베스가 이제는 정말 교체로밖에 못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 39세예요. 다닐로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다닐로가 그렇게 막 크게 믿음을 주는 선수는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다닐로가 낫지. 왼쪽은 정말 믿을 수 없잖아요. 산두랑 텔레스 저희가 잘 알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좌우 풀백 특히 왼쪽. 굳이 따지자면 왼쪽이 정말 약점이다. 좋습니다. 전적으로 뭐 그렇게 나머지는 다 뭐 너무 많아요. 이걸 누구 써야 될지 맞아, 고민될 맞아요. 정도로. 아까 제가 그래서 한번 명단을 다 읽어드렸던 겁니다. 네. 자, G조의 갓대전의 이제 두 번째 팀 세르비아로 네. 한번 가볼 텐데 세르비아도 이렇게 명단을 좀 보고 있는데 좋아요. 네, 네 진짜 뭐 밀코사도 그렇고 블라오비치도 있고요. 네. 일리치도 지금 보이고 요비치, 타디치. 네. 미트로비치. 예, 박 의원님이 예. 싫어하는 미트로비치 있죠. 2부 여포. 예. 막시모비치. 어때요? 세르비아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세르비아는 굉장히 어쨌건 간에 단단한 팀이다. 예. 톱부터 중앙 그리고 수비까지 다 이 팀은 진짜 바위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바위 같다. 예. 떡대 투톱에 그리고 중원도 막 떡대들에 다 떡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뽑힌 선수들이 좀 있죠? 부상 예. 이슈 때문에. 아, 일단 뭐 마소비치가 부상 후 낙마를 했고요.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 동료로 뛰고 있는 나스타시치는 이제는 폼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안 뽑힌 케이스고요. 그 외에도 어쨌건 간에 뽑힌 선수들 중에서도 부상 이슈가 조금 있긴 해요. 어허. 미트로비치가 현재 조금 부상을 앓고 있고요. 공격 쪽에. 예, 그리고 이제 브레멘의 핵심 수비수인 위대한 그 벨리코비치도 예. 뭐요? 벨리코비치도 어쨌건 부상이고요. 네. 중앙 미드필더 주전인 예, 네, 루키치도 네. 조금 부상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빨리 컨디션을 회복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게 브레멘 팀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요? 부보지? 아, 브레멘에서 대표팀 간 선수가 몇 명이나 있겠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상 뽑힌 선수들 중에도 일부가 약간 좀 부상 여파가 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세르비아의 주 전술이나 포메이션 어떻게 되나요? 뭐 3-4-1-2 포메이션을 쓰고 있죠. 스루백이 꽤 되네. 예. 블라오비치가 원래는 확고한 주전은 아니었거든요. 어허. 원래는 미토비치 땅 타디치가 투톱으 더 많이 섰었어요. 근데 블라우비치가 너무 뜨다 보니까 이제는 미트로비치, 블라우비치 투톱을 조금 활용하면서 야, 그럼 정말 떡대들은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이제 타디치가 공미로 조금 내려오고 그러면서 원래 밀리코비치, 사비치가 공미로 뛰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미들로 내려오게 되고 아, 타디치가 있으면 공존하기 위해서 예, 조금 이런 식으로 아.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트로비치가 지금 부상 이슈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타디치랑 블라우비치가 투톱으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중원도 상당히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냥 뭐 루키치, 막시모비치, 구델리 다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수비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선수들이죠. 코스티치는 폼 좋을 땐 진짜 무섭잖아요. 코스티치 이번 시즌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예, 예. 그가 프랑크푸르트랑 유벤투스랑 계속 잘하면서 코치치랑 나조비치가 크로스 올리면 떡대가 이제 아... 밀리코비치, 사비치까지 올라가면요, 190 오... 넘는 선수 세 명이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에 이제 창의성 담당을 타디치가 하는 건데. 이게 조금 고민이요. 타디치가 이제는 조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렇지. 유일하게 창의성을 담당하는 선수인데
이제는 조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 예. 오케이. 저것만 조금 고민? 나머지는 그래도 밀링코피치 사비치 올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G조가 브라질이 뭐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네. 1위로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만큼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는 스위스와 세르비아의 전력이 뭔가를 하나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두 팀 중에 한 팀이. 그리고 이제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원래는 주전 골키퍼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동생인 바냐 밀리코비치 사비치가 주전으로 뛰거든요. 근데 동생인데 키가 얘는 더 커요. 2m 1이에요. 저 밀코사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나 보다. 네. 주전적으로. 백스리는 어때요? 백스리도 나름 단단해요. 그냥 밀랭코비치도 좋고 그리고 파블로비치도 있고 벨리코비치도 좋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수비수인 미트로비치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도 괜찮거든요. 자 그럼 최대 강점은 뭡니까? 최대 강점은 단단하다. 일단 예 그럼 단점. 아 단점은 네. 창의성 부족. 창의성이 좀 부족하다. 네, 타디치가 없을 때 그걸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좋습니다. 스위스는 명단 여기도 스위스 뭐 좋아요. 명단 네. 자체는 아까 저는 세르비아랑 느낌 비슷할 거라 봐요. 그죠? 네. 약간 단단하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네. 명단도 보면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선수들. 그러니까 그만큼 친숙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존 머 골키퍼 비롯해서 뭐 자카리아도 있고 지금 아스날에서 완전히 또 올라오고 있는 뭐 자카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아칸지도 있고요. 쉐어도 있고 샤키리도 있고 네. 워낙 그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엠볼로도 있고요. 네. 그 요즘 뜨고 있는 공격수인 오카포로도 있고요. 아 그러네. 예. 전체적으로는 딱 스위스 보면서 느낌은 스위스는 스위스다. 아 스위스는 스위스다. 예. 언제나 그 월드컵 본선에 올라오게 되면 이런 힘으로 16강을 따박따박 가는 느낌에. 아 그리고 많이 본 선수들이 있다는 거죠. 예.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온 선수 있습니까? 예. 일단 추버 그 아. 왼쪽 윙백. 역할도 서고하는 추버가 부상으로 일단 낙마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은바부가 아예 그냥 탈락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마인츠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에드밀손 페르난데스가 뽑혔어요. 저는 아까 경쟁에 좀 밀렸다고 봐야 되겠네. 변화. 예. 그 기본적으로 비드메르가 주전이거든요. 오른쪽 풀백이. 오른쪽 그렇죠. 비드메르. 예. 둘 다 마인츠 선수들이에요. 에드밀손 페르난데스는 원래는 그가 미드필더였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마인츠에서 센터백도 서고 오른쪽 풀백도 서고 그리고 오른쪽 윙도 서고 다양한 역할들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은바부는 쓸 수 있는 게 툴이 결국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백업이면 어차피 주전은 비드메르면은 백업은 다양한 역할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윙 센터백 오른쪽 풀백까지 다 볼 수 있는 에드밀손 페르난데스 선택한 것 같아요. 맞지 이게 맞지. 그렇죠. 네. 어차피 주전이 있으니까 예. 나머지 문제가 생길 경우 늘 선수라고 한다면 그런 호환성. 네. 멀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오케이. 그럼 그 정도가 이제 약간의 변화하고 네. 주 전술은 어떻게 될까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유로에서는 백스리 포메이션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유로에서는. 예.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풋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433을 쓰고 있는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중원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 중원을 조금 더 이제 살리려는 형태로 예, 미드필더 3명 세우는 형태로 가는 건데요. 일단 뭐 톱에는 엠볼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주전은 나올 거예요. 엠볼로가 나오면은 요새는 그래도 곧잘 골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야, 쟤 만년 유망주네 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부상이 너무 발목을 잡았죠. 예 그리고 오카포르도 어쨌건 활용 가치는 있거든요. 오카포르는 최전방도 설 수 있고 측면도 설 수 있는 선수여가지고 예, 오카포르가 이제 공격에서 다양한 역할들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윙은 그래도 기본적인 바르가스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은 샤키리가 어쨌건 간에 주전이긴 한데 샤키리가 이제는 뭐 많이 내려오긴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카포르가 오른쪽 윙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슈테펜이 오른쪽 윙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중원은 기본적으로 이 세 명으로 낙합니다. 자카, 소, 프로일러. 프로일러하고 자카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뭐 예, 오랜 기간 동안 발을 맞춘 데다가 네. 지브리 소가 어쨌건 프랑크푸르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이 세 명의 미드필더로 한 명 더 가세가 된 거죠. 아 그러네.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쨌든 여기도 허리가 아주 끈끈하고 강하네. 네, 거기다가 자카리아. 자카는 원래 스위스에선 잘했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아스날에서까지 잘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더 폭발력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고민되긴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카한테 볼백업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이번 시즌 자카가 공격에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소울을 내리고 자카를 전진 배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긴 하죠. 포지션의 이동이나 변화들. 예, 역할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카리아 같은 경우는 워낙 부상이 많고 이래서 좀 폼이 들쭉날쭉해가지고 주전 자리는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쏠쏠한 교체 자원은 활용될 걸로 보이고요. 예, 여기 센터백도 은근 단단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엘베드 악한지 이렇게 갔었는데 쉐어가 뉴캐슬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도리어 쉐어랑 악한지가 경쟁하는 구도로 가야 될 상황까지 온 거죠. 아, 저 둘이 경쟁을 한다고? 네. 왜냐면 둘 다 왼쪽 센터백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엘베드가 넣고 오른쪽을 넣고 둘이 야, 진짜 행복한 고민이네 저거는. 상황에 따라서 백스에도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쪽은 비드메르, 왼쪽은 로드리게스. 예. 골퍼는 이제 존머. 근데 여기도 어쨌건 간에 조금 약점이 있다면은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쪽이 그래도 이제는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아, 사실 그 물론 뭐 물리적인 절대적인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서른이니까. 예. 근데 확실히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게 옛날만큼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네. 좋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걸 좀 느꼈었는데. 그래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소속팀에서 막 센터백으로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백스리를 쓰게 된다면은 도리어 활용 가치가 더 있는 선수가 됐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의 그런 수비하고 또 다른 어떤 약간 약점이나 고민. 엠볼로랑 오카포르랑 지금은 괜찮은데 이 선수들이 검증됐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본선이나 이런 메이저 네. 대회에서 그렇죠. 그래도 세페로비치 쓰던 때랑 비교하면 비교하지 말고 그는 상점 벽해다. 세페로비치 나오면 정말 아, 왜 뭐를 왜 이렇게 못 차? 그래도 세페로비치가 바로 그 큰 경기에서 가끔 골을 넣으면서 빅팀들을 잡았어요. 너무 로또 같잖아. 한 번씩 들키는 날만 그냥 골 넣고. 진짜 로또죠. 저게 진짜 로또죠. 아니 기복이 있는 건 로또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반반 확률이면은. 근데 세피로비치는 정말 로또였죠. 좋습니다. 자, 확률은 그러면... 적은데 한번 긁으면 대박이었던. 세르비아하고 스위스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그래도 브라질은 뭐 디폴트로 가야 된다 봐야 되고. 저는 스위스. 스위스. 야, 스위스가 어쨌건 간에 16강에 계속 올라간 경험들이 있고요. 반면에 세르비아는 항상 예선에 매우 많은 기대를 모았다가 가면은 조별리그 광탈이었어요. 매번 세르비아가 맞아. 예. 자, 그럼 이제 갓대전의 마지막 카메룬. 예. 레전드인 리고베르송 감독이 지금 보고 예? 있는데 카메룬도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폼이 뭐, 예, 특히 공격 쪽이 공격 많이 강해졌는데. 많이 강해졌는데 예. 이런 느낌. 일단 뭐 사실 허리는 안기사만 예. 놓고 보다도 일단 그 무게감이 좀 있었는데 안기사랑 구엣이 이제 중원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요. 은배 뭐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혹시? 아니 그거보다도 슈퍼모팅이 이번 시즌 완전히 터졌고요. 그래서 바이언의 간판 공격수 자리 매김을 했고요. 슈퍼모팅 오케이. 예 그리고 아부바카르하고 에칸비는 원래도 잘하던 선수였잖아요. 거기에 박연님이 지금 얘기하신 은배모도 귀화해가지고 가세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공격진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게 보이죠. 카드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평가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엘 에티우의 확실한 어떤 스트라이커가 좀 그러지 않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건 뭐 네. 그때 당시 멤버들이 다 오지도 않았고. 예, 그렇죠. 그 은가말로도 좋은 윙이다 보니까. 아. 예, 그러니까 공격 자원들이 풍족해졌어요. 풍족해졌다. 갑자기. 그런 약간 그러네. 예, 여기 그러니까 분석할 때는 우리 약간 그래도 앞쪽이 좀 그렇지 않아? 왜냐면 뭐. 그때는 슈퍼모팅도 완전 백업이었고 아부바카르도 이제는 나이가 조금은 들었고 뭐 에칸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이가 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다 폼이 올라왔다. 약간. 야, 여기 지조가 괜찮네. 네, 괜찮아요. 괜찮네. 네. 저 카메룬의 그러면 주포메이션. 아, 근데 카메룬이 하나 그러니까 조금 큰 이슈가 있네요. 이슈 얘기해 주세요. 많이 막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응가두도 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장오나나 만잭 이 선수도 이제 한국에도 왔었는데 탈락을 했고요. 또 이제 오용고도 소속팀을 구하지 못하면서 탈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슈는 응가두예요. 응가두. 예, 왜냐면 이 선수가 주전 센터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스텔레토하고 둘이 이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응쿨루가 한국하고의 평가전에 이때가 거의 그 5년 만인가?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를 했었거든요. 그때 리고베르송 감독한테 눈도장을 찍었나 봐요. 아, 원래 버렸구나. 응쿨루가 과거에는 카메룬의 뭐 핵심 센터백으로 불렸지만은 그 다음에 훅 내려갔었거든요. 훅 내려가가지고 대표팀과 2년이 5년간 없었는데 응쿨루가 뽑히면서 응가두가 탈락했어요. 아.
그래서 이거에 카메룬에서는 굉장히 조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잖아요. 막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가 과거에 어떤 선수가 들어왔는데 완전 바뀌어버린 거 갑자기 월드컵 앞두고. 예. 네. 그 어쨌건 간에 은가두는 그래도 개인 그 SNS에다가 뭐 나는 굶주린 사자와 같다 뭐 이러면서 뭐 카메룬의 선전을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건 간에 이러면 센터백 라인에서 응쿠르와 그 카스텔레토가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네. 이게 그러니까 포백 전체적으로도 예 그렇죠 특히 센터백은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변수가 될 수 있다. 예. 오케이 자 그거 포함을 해서 그러면은 주 포메이션은 4-4-2 예 원래도 4-4-2를 썼는데 지금은 공격 자원들이 다 폼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투톱 쓰고 양쪽 윙까지 다 써버리는 예 추포모팅하고 아부바카르 뭐 근데 은부에모가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냥 휘젓는 용도로 거의 은부에모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러면 아부바카르를 쪼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여기 진짜 좋네 그러면. 예. 그리고 뭐 바소고그 같은 선수도 있고요. 예. 바소고그도 톱과 측면을 다 서는 선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토고의 캄비와 은가말루가 기본적인 주전이긴 하지만은 뭐 옹글라를 쓰면서 옹글라가 서게 되면은. 수비적이 되는 거죠. 이 선수는 원래는 그가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중앙 미드필더니까 그렇죠. 예 조금 더 왜냐하면 지난번도 저 오른쪽이 약간 좀 고민이어가지고 옹글라를 저렇게 쓰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요. 미들인데 예. 사이드로. 그리고 이제 구에 타고 안기사가 기본적으로 중원을 맡을 걸로 보이고요. 풋백도 변화를 크게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변화를 안 줬는데 은가드에서 은클로 바뀐 거예요. 또 하나 바뀌었고 예. 골키퍼는 이제 오나나가 보는 거고. 예. 카메룬도 그러면 이제 혹시 16강을 비워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힘들다라고 봐요. 뭐야 여태까지 얘기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 갔으면 비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조였으면. 예, 그리고 저는 은가두를 뺀 거는 좀 실수가 아니었나. 리고베르송 감독이 물론 뭐 본인이 센터백이니까 잘 아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만은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토퍼 우 같은 한 경기 뛴 선수들도 뽑고. A매치가 없는 선수가 3명이나 뽑혔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 경기는 몇 명이야? 한 네 명 되는 것 같은데. 응쿠두도 뽑혔거든요. 예전에 토트넘에 있었던. 새로 뽑은 선수들이 좀 많아요. 변화들이 좀 크구나. 그래서 더더욱 주전들의 변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 뽑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진을 뒤집을 만한 예. 백업에 그냥 차라리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조가 너무 힘든데 어린 애들 데려가 가지고 경험이나 주자.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어린 선수 많이 뽑았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카메론도 공격 좋고 전체적으로 느낌은 좋은데 조를 잘못 선택했다. 예. 잘못 들어왔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G조 재밌겠다. 예. 진짜 갓대전이네. 그리고 스위스랑 세르비아는 서로 이제 거의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카메룬도 딱 보면 선수단이 나름 공격 쪽이 좋단 말이죠. 재밌겠어. 흥미로운 경기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재밌겠어 보니까 G조는. 네. 이게 어디 경기 중계하더라? 살펴봐야 되겠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조가 있는 데는 있잖아요. 거기는 한 팀 한 팀씩 저 분석을 해가지고 예. 따로 한번 저희가 남겨드리는 걸로 예. 할게요.